상관이 있는데 정인을 만나면 상관패인이라 하는 거야. 패인. 이런 거는 실제 상관패인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는 사람이야. 지혜가 있어야 돼. 상관패인은 그 선생님이야. 상관패인은 그냥 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 근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잘난 척 하는 사람인 거야. 응? 세상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아니, 내가 잘났으니까 본능적으로 무시할 수 있잖아. 상관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돌을 많이 닦아야 되겠죠. 겸손해야 되겠죠. 왜? 예? 예? 익을수록,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 언어의 마술사. 상관편이 교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인은 또 정인하고 항상 짝이 되는 건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인이 사주에 정인이 있는데 정관이 없다. 그럼 정인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질 안 해. 그냥 내가 좋은 거 공부하거나 막 이런 패턴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정인이 개인적으로 쓰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정관이 있으면 그 대중적으로 쓰여지는데 이제 관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정관 정인은 딱 이게 짝이야. 근데 상관이 있으면서 정인이 있으면서 정관이 있으면 영웅인 거란 말이야. 상관 패인해가지고 구한 거거든. 상관을 정인으로 이렇게 해서 구한.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손오공이야. 이게 띠 딱 들은 손오공의 개념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관은 두 가지잖아요. 이 상관의 오리지널은 정인하고 재성이야. 이래야 상관이 한눈 팔질 않는다고. 이제 그 상관이 정인을 가져야 띠를 들은 손오공이 되는 거야. 관심보살이 정인이니까 정인 가진 상관이 되는 거니까 좀 부드러운 거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는 사고 칠 확률이 많지. 뭘 보면, 정관을 보면 그게 상관 경관이란 말이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상관 경관이 왜 이게 저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많은 거냐 하면 잘못된 꼴을 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정의로운 거잖아. 그걸 그냥 지나치질 못해. 꼭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꼭 따져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아니, 그 꼭 따져야 되는 그 본심이 뭐냐 이거지. 잘 얘기하는. 가오 때문에. 관성 강하면 가오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피곤한 게 관성이야, 여러분. 관성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맞잖아. 시시비비, 구설, 뭐 이런 거는 식상이 관성을 본 거란 말이야. 그냥 식상이 재성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열심히 살아가. 따지는 인생 아니잖아. 근데 이게, 관성을 보면 따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야. 그게 인간의 역사야. 전쟁 나고 뭐하고 하는 게, 부부싸움하고 하는 게 식상의 관상을 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십성으로 보면 그냥 자식궁 뭐 이런 걸 떠나서 여자 사주의 식상이 자식이고 남자 사주의 저 자식이 관성이란 말이야. 자식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식상 관성이 그잖아.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는 관성이 자식이고 여자 사주에는 식상이 자식이고.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인성으로 그 식상을 컨트롤해야지.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데 정관을 봤다. 그러면 인성으로 정인으로, 뭐 정인으로 하든 뭐 편인으로 하든 요거로 이거를 어느 정도 딱 눌러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인은 상관을 완전히 교화시키는 그 인생을 살게 되고 편인은 뭐냐면 교화시키진 않아요 상관을. 그 버튼 누르면 상관의 기능이 바뀌어. 만약에 편인이 이제 상관이 있고 정관을 받다 이거야. 제가 이길만하다 하면 이제 완전히 정의로워지고 내가 좀 질 것 같다 하면 이제 살짝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 타협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거지. 오히려 대인 관계는 편인 상관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편인 상관이다 하면 외교력이라고 봐도 돼. 내 속이 염장이 저 인간 싫어하는데도 내가 어떤 목적이 있다 하면 친절해요. 오케이? 편인 상관은 그냥 그때를 그냥 모면하고 좋게 가는데 정인 상관이다 하면 가르치려고 들어. 솔직하게 대들어 버리거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그러면 편인 상관이 봐서 아우 저거 좀 적당히 그냥 넘어가도 될 걸 이런 패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치가 굉장히 빠르지. 편인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정인은 가끔 가다 눈치 없어. 그런 게 있다고. 자, 그런 그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정인을 지금 아까 본 거고 편인이다 하면 이거는 상관편인은 처세다, 처세.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교력도 되는 거지, 외교력. 눈치가 빠르다. 이 눈치도 이게 편인도 빠른 거고 상관은 임기응변 같은 거잖아. 임기응변 같은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들은 강의를 하더라도 막 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방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거죠. 상관의 그 강의가 그래. 그다음에 비견을 봤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겁재가 아니야. 겁재 상관하고 비견 상관하고는 좀 틀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비견 상관은 다른 상관도 좋아하겠죠. 맞잖아. 뜻이 맞는 그러니까 재주가 많고 이런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투합이 될 수 있겠죠. 가끔 질투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좀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관에 대한 그 뚝심이 있어. 그러니까 비겁한 상관이 아니라는 얘기야. 상관이 근이 있는 거잖아. 근이 있으면 상관은 비겁한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이 없는 상관은 처세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까지 않고 뒤에서. 약한 상관은 어떤 거냐 하면 해가지고 막 저 어떤 상황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정인 상관이 있다. 그것도 약한 겁니다. 상관 패인이 있다. 이거 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네. 나중에 생각하니 야 나 왜 그때 그 얘기를 못했지? 이러는 거야. 근데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처세력이 순발력이 된다고. 나 순발력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게 내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아 그때 내가 왜 그 얘기를 못했지? 이런 거. 말이잖아.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상황에 따라 후회들을 많이 해요. 그게 근이 약해서 그래. 그리고 비견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근데 나는 겁재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똥차게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정말 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승질 때문에. 부딪히다가 화가 나잖아. 그러면 이게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해. 물론 인사신 그것도 있지만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상관상진 현상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 그렇지. 상관상진도 좀 있는 거지.
어떨 때는. 근데 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상관이 있고 정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회하고 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야. 오래 묵을수록 괜찮아지는 게 상관패인, 상관경관의 상관패인이에요. 그런 거죠. 상관이 있고 비견이 있다는 거는 나하고 내 옆에 인간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처세력도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비견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내 편인 패턴인 거고 겁제다 하면 적이거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형제다 하면 내 경쟁자하고 내 형제다. 내 형제한테는 별로 그 의식을 잘 안 하잖아. 또 잘 믿잖아. 근데 이거 못 믿을 경쟁자거든. 그러면 처세력이 어떻게 해야 돼? 늘 긴장해야 되죠.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죠. 상관은 손오공이라고 했잖아. 이게 좋고 나쁨이 이제 확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시기 질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겁제 있으면 잘난 꼴을 못 봐. 은근히 못 봐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우, 너 진짜 잘한다. 이런 얘기하지. 속으로. 내가 저번 나은데 하면서도, 야, 너 잘하네. 오버 액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의 어떤 칭찬이라든지 어떤 뭐, 만약에 애정행각을 한다고 하면 좀 뻥이 더 들어가겠죠. 액션이 좀 크겠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은, 편인이면 딱 돌려서 얘기하게 되고 액션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를 나는 정인 상관 겁제다 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뭐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편인은 이제 못하는 것 빼고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요건 못하고 요건 못하고 요건 못하는데 나머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사랑이야. 상관이. 편인 상관은.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뉘앙스가 틀려. 그러니까 편인들은 또 그런 거에 간다? 아, 너무 현실적이다 이거야. 너무 구체적이다 이거지. 정의는 좀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거야. 너무 좋은 말 같아가지고 저게 믿어야 돼 이런 패턴이 되는 거지 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터보를 가진 것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간관계의 순발력이 뛰어날 수는 있어요. 시기 질투는 있어도 상관이. 그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관이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을 의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관이 좀 노련해지려면 이런 비견 겁제가 있어야 더 노련해진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비견 겁제가 없는 혼자인 상관은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거고. 그죠? 비겁이 있는 상관은 그룹을 해봤다는 거야. 쌍쌍 파티를 해봤다는 거잖아. 틀리죠? 그런 거. 관성이 남을 의식하는 거하고 상관이 남을 의식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관성이라는 거는 남 이런 개념인데 그 상관은 뭐냐면 그 남을 일단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본능까지 있는 거야. 남보다 무조건 잘나야 되는 거지. 관 중에 정관, 평관이 있는데 그 관을 이기는 상관이잖아. 그게 역적이지만 관이 만약에 임금이다 하면 상관이 그 임금 때려 잡아가지고 새로운 나라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거냐고. 임금보다 더 높은 게 상관이라고. 그러니까 그 본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관 이것도 관이잖아.
평관. 봐봐요. 평관, 정관. 관이 세 개가 있어.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상관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상관이라고도 하고, 상할 상자 써가지고, 이게 상할 상자거든. 상관. 이렇게. 상관이라고도 하는데, 요렇게 이해하지 말고, 이거 안 좋잖아. 상관이, 이거 들으면 안 좋잖아. 기분 안 좋잖아. 관을 상하게 한다. 그 가오 안 맞는 거거든. 상관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래가 잘못됐다 하면 승진부터 된다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아주 충언을 했어. 맞는 얘기야. 내가 알고 있어. 예, 하면서, 저거 봐라. 이런다니까. 아, 이게 상관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이래서 그래. 천상천하. 그렇지. 손오공이 그렇잖아. 천상에 가가지고도 막 난리 쳐불잖아. 맞잖아. 자기 위에 없다. 근데 자기 유일한 자기 위가 누구요? 무식상 상관법 삼장법사인 거야. 진짜요. 상관을 이기는 법은 무식상한테 가서 배워. 질 수밖에 없다. 무식상한테는 상관이 져요. 앉으면 어쩔 거요? 앉으면 어쩔 거냐고. 앉으면 때려쳐야 돼. 상관이. 그러니까 그 때려치는 걸 못하는 게 이제 내가 즐거워서 그런 거지. 상관이. 이해되죠?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상관의 유일한 낙은, 그런 거야. 보살피는 거야. 그러니까 애완견 키우는 낙인 거야. 그게. 얘한테서만큼은 내가 하늘이어야 돼. 구세주여야 돼. 그렇지. 그런 거지. 그런 그 믿음만 준다면 목숨 건다. 그런 거지. 그게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보다 높은 게 상관입니다. 네. 맞잖아요. 일반 사람들 상관 가졌네. 저 성렬이 이런다니까. 벌써 말이 틀려요. 말투가. 자기가 뭐 거시겠다고 뭐 이재용이 뭐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상관들이 그래요. 정인 상관들이 반말 잘해. 친해지면 반말 잘해요. 친해지면. 조금만 친해지면 반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상관이 식신을 봤다. 이거 식상 혼잡입니다. 식상 혼잡인데 상관 식신 있으면 거의 이제 좀 산만한 상관 패턴이 되는 거야. 산만한 상관 패턴도 되고 다재다능한 상관 패턴도 돼요. 그러니까 식신이 가려서 잘 안 보여. 근데 식신은 있어. 그 식신은 이제 꽂힐 때, 뭔가 자기 일에 꽂힐 때 팍 파고드는 게 있고, 놀 땐, 그 상관은 빠른 거거든. 식신은 좀 느려. 템포가. 그 속도만 봐도 그래요. 식신은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팍 파고드는 거고, 상관은. 상관은 그러니까 답답한 거 싫어한다니까. 답답한 거 싫어해. 답답한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뭘로 달래줘야 돼? 자, 인성으로 이걸 잡으려면 이 엄마가 힘들겠죠. 이런 거는 그냥 재성으로 빼져버렸네. 재성으로. 그러면 이건 그냥 인생 뭐 있어 이거야. 잘 살고 잘 즐기다가 가는 거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거라든지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상관은 좀 빠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빠르기도 하고 빨리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하는 거야. 상관이. 그 식신은 한번 딱 하면 이제 식신이 재성을 봐. 이제 나중에 식신을 할 거지만이 식신이 재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꾸준히 해온 거니까 자기 무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은 다재다능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상관은.
그러니까 상관의 직업을 너는 뭐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다만 성향을 보는 거지. 성향을 보. 그러니까 상관이 관성 보는 성향들은 직장 생활 잘 못해. 아니면 완전히 뛰어나야 돼. 그럼 직장 내에서 팀장 해야 된다거나. 자기 위에가 없잖아, 상관이라는 건. 그럼 자기가 사장을 한다거나. 이해되죠? 그게 혼잡인 거고. 이게, 근데 이제 이 상관식신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이제 굉장히 혼잡스러울 수 있어요. 이것도 건드렸다가 저것도 건드렸다가.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마무리가 안 되고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상관, 저 식상 혼잡 되잖아요. 식상 혼잡이면 재성 없으면 있잖아. 주제가, 이게 말이 너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막 듣는 사람이 그래 주제가 뭐 너 결론이 뭐냐? 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야?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거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재성이 해결해 준다. 재성. 그 다음에 상관이 정제를 본다. 이거는 이제 알뜰살뜰 살림꾼 여자 그런 살림 주부 백단 주부 십단 같은 기질이야 상관 정제는. 그 남자가 상관 정제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지 않겠죠? 아니, 와이프, 여자 없어도 자기 먹을 건 자기가 이렇게 챙겨서 한다고, 상관, 후닥후닥 하면서, 밥까지는 안 하는데, 상관은 그냥 인스턴트 같은, 편의점 같은 거잖아. 식신은 밥, 정기적으로. 하나를 해도 좀 느리잖아. 빨리빨리니까. 근데 재성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서 먹는다니까. 자기 몸 하나는 책임지면서 먹는다니까. 사람도 잘해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제하고 상관은 이게 저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깔끔한 거야. 물건 제대로 딱딱 놓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뭐 무재성을 본다거나 답답합니다. 상관정제, 나가 상관정제잖아. 그러니까 상관정제가 무재성 보거나 무식상이 제일 답답하지. 근데 무재성을 보잖아. 무재성을 보면 무재성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재성 사주가 식상이 관성을 본 사주들이 있거든. 무재성이면서. 이해되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식상이 관살을 본 거하고 여기 중간에 재성이 찡긴 거하고 이런 구조 많잖아. 식상이 있으면서 관살이 있으면서 재성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봐도 무조건 바빠. 봤잖아. 이게 싸워야 되고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바쁘다니까. 나도 모르게 바빠져요. 세상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게. 근데 바쁘면 어떻게 돼요? 힘든 인생인 거야. 나중에 탈라 삐걱대고 지치고 또 뭐 이런 거지. 자칫 내가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느낌. 세상 오지랖 들었다 하는 느낌. 이게 그거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이러면 이거 안 벌어도 되고 이것만 하거든. 이거는 뭔가 하나의 기술을 가지잖아. 확실한 해결사가 되는 거야. 이게 해결사. 해결사. 그러니까 해결사들은 어떻게 돼? 완벽하게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거죠. 어메 나 이거 마무리 짓는 거는 죄송인데 헷갈릴 수 있네. 그죠? 식상이 관성 보고 마무리 짓는 거 마무리 잘 지어요. 그러면 식상이 관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뭐 시작했다 하면 확실하게 끝장 본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요. 근데 무재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처리를 쫙 했잖아. 근데 무죄성들이 있으면 거기 막 찌꺼기들이 막 남아있다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야. 요거에만 신경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뭐 자질구레한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은 재성이 있어야 이게 발견이 되거든. 아, 이것도 치워야 되는구나. 만약에 뭔 작업을 해가지고 했는데 무슨 뭐 이것저것 들어가가지고 막 옆에 이제 좀 더러워졌잖아. 그러면 재성 있는 사람은 그것까지 치우면서 요걸 한 거야. 근데 재성 없으면 요것만 딱 봐. 아, 잘 됐구나. 이런다고. 진짜요. 그거. 재성 없. 그 우리 남동생도 그렇고 우리 저 매제도 그렇고 다 재성이 없거든. 근데 식상이 그걸 본 사주라 가지고 뭐 일 시키면 잘해. 그러니까 재성 없는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일거리 줘야 돼. 그러면 잘해. 근데 없으면 그러니까 치우라고 하는 이상은 안 저거 치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한 번은 저 에메랄드 그린 잘라가지고 묘목해가지고 한 판에 내가 1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 한 판이면 10만 원이잖아. 벌써 계산 때리는 거야. 무재성이라도 장간에 재성은 있어. 그 어떤 식으로 그러냐면 자 이걸 이 나무 모형을 봐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흉하게 자르면 안 되잖아. 그런 걸 몰라. 그냥 요걸 잘라서 요거 심어야 된다 이거야. 요 외관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제살이 뭔가 일처리를 했잖아. 그러면 정제가 가가지고 뒷단돌이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정의로운 거잖아. 해결사잖아. 근데 이게 내 시야에 들어오면 피고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자식은 해결 잘 보잖아. 뭐 어려운 거 있으면. 그 맞잖아요. 애가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왔어. 식신 제사를 사주다. 어떻게? 데리고 간다니까. 해결 보러. 왜 이랬냐 해가지고. 그쵸? 그 더 심한 게 뭐예요? 상관. 상관은 오만 애새끼 불러가지고 다 따지는 거고 식신제사는 뭐냐면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상관은 그 부모 잡아가지고 간다고. 식신제사는 아이 그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런 뉘앙스가 다른 거야 이게. 이 정제 상관 정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어떻든 상관 정제다 하면.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기본이 깔려 있어요. 뭔가 허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야. 에? 물건 같은 거 잘 고르고, 유행 같은 거 잘 알고. 정제는 물건 고르는 것도 된다니까. 깔맞춤 있잖아. 얘가 요거 입으면 딱 맞겠다. 이런 거. 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로운 점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주부 구단하면은 딱 맞잖아. 거시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관 편제다 하면, 이건, 자, 정제는 안으로 돌 수 있지만, 이거는 밖으로 도는 거야. 상관이 재성을 보면, 행복이야. 그냥. 즐기자. 인생. 즐기는 거잖아. 대가리 아프게 인성 그거 아니잖아. 그것도 틀려요, 여러분이. 상관생제라든지 상관생제된 사주들은, 그러니까 관인소통이 안 되고 상관생제된 사주들은, 이 빨라요. 연애가 빠르다고. 그냥 바로 그냥 작업 들어가. 아니, 상관이 이게 꼬신다. 잘 꼬신다야, 이거. 상관이. 연애로 치면은 잘 꾸시는 성분이잖아. 이해가 안 돼? 이해돼요. 상관이 제일 빨리 꾸시는 거야. 어떻든. 꾸시는 성분이에요. 이게 싸가지 없든, 아니면 좀 분위기 파악 못하든, 그건 나중에 치고,
말도 잘 걸고 이럴 거잖아. 처음 보는 애한테 상관이다 하면 어, 아까 얘기했죠. 상관은 상대를 의식하는 성분이다. 말도 잘 걸어. 근데 상관이면서 재성이 없으면 어떤 거야? 허당인 거잖아. 식상이 많으면서 재성이 없잖아요. 그럼 껄떡새야. 마무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 만약에 상관 정제가 미팅을 갔어. 그러면 자기 거는 딱 챙긴다니까. 이해돼요? 미팅 성공이야, 미팅 성공. 재성이 없으면 성공 못 한다고, 여러분. 재성이 없는 저 상관이 저 관사를 가진 내가 딱 폼 잡고 딱 있어봐. 되겠어? 안 되지? 안 되는 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 상관은 어쨌든 대인 관계에서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상관이라는 게, 사주에. 그럼 상관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기본 관념이 있죠. 근데 재성을 보면 어떻게?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날 만나서 그냥 여관 갈 수도 있어. 상관 재성들은. 근데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못 한다 이거지. 그렇게 가고는 싶은데 못 하는 거야. 체면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디 가서 놀더라도 있잖아. 상관이 상관 생제로 온 애들은 아주 생각 없이 잘 놀아. 근데 관살 딱 있잖아. 그러면 가오 잡아야 되니까 잘 못 놀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 딱 맞잖아. 그러면 아주 기가 막 그러니까 술 한잔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 관살이 있으면 어떻든 의식하게 돼. 어떨 때는 이제 이게 줘도 못 먹는 상황들이 생겨. 관살이 강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신약하고 그러면 너무 빼는 거야. 근데 그런 관 개념이 좀 약하잖아. 그러면 바로 당일치기로 갑니다. 상관생제.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여자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돈벌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거지. 그걸 기가 막히게 어,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상관생제들이 돈 버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걸 부리는 사람은 무식상이라고 그랬죠? 그 얘가 사장인 거야. 얘는 그 선수인 거지, 선수. 돈 버는 선수. 이해 돼요? 왜냐하면 무식상들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 선수들끼리 막 연결시켜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이해 돼요? 유통시켜주고, 그 다음에 막 판 깔아놓고, 여기서 막 놀라가지고, 월세 줘, 이러는 거. 이해 돼? 그런 거. 하우스, 그런 거. 맞아!